안녕하세요. 사찰 벽화에 얽힌 이야기 김혜인입니다. 사찰에서 만나는 벽화는 그림으로 되어 있어 내용은 모른 채 물어볼 곳이 없어 돌아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. 사찰 벽화에 얽힌 오늘의 이야기에 대구 동화사 대웅전에 그려져 있는 벽화로 달마가 가죽신 한 짝만 신고 서쪽으로 돌아갔다는 총령 도중 수유청리 이야기입니다. 달마대사의 일화 가운데 총룡 도중 수유청리라는 일화가 있습니다. 달마대사가 소림사에서 9년 면벽수행을 마치고 달마스님이 해가에게 법을 전하고 돌아가시자 웅이산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. 그 몇 해 후 위나라 사신 송운이라는 사람이 인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총룡이라는 고개마루에서 쉬고 있었습니다. 그때 어떤 스님 한 분이 집신 한 짝을 신고 고개를 올라오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 바로 달마 스님이었습니다. 벽화는 달마 스님이 집신 한 짝을 신고 총룡 고개를 지나는 모습이 묘사되었습니다. 송운이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? 묻자 달마 대사가 답하길 너희 나라와는 인연이 닿아여 서천으로 간다며 네가 인도로 떠날 때 임금은 죽고 새 임금이 계실 테니 안부나 전하게 라며 말하였습니다. 송운이 돌아와 보니 먼저 임금은 죽고 새 임금이 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. 송운이 달마를 만난 이야기를 왕에게 말하자 왕은 달마가 죽은 지 3년이 넘었다며 그럴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. 송운의 말을 의심한 왕은 달마의 묘를 파보니 관 속에는 집신 한 짝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. 오늘 준비한 사찰 벽화에 얽힌 이야기, 대구 동화사 대웅전에 그려진 달마가 가죽신 한 짝만 신고 서쪽으로 돌아간다는 총룡 도중 수유청리 이야기와 관련된 벽화입니다.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나쳤던 사찰 벽화를 통해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재미와 의미까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